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 제가 이 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반이 들어간 말이 되게 많거든요. 우리말에 반갑습니다, 반했다, 반드시, 반들반들, 반질반질 이런 게 있는데요. 이 반이라는 것은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언어로 이제 쓰여가지고 현재 뭐 터키라든가 몽골, 만주어에서도 이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반은 뭐냐면 여기 나왔죠?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반이라는 의미는 결국 그 하느님과 사람은 하나다. 신인 하필. 이런 정서와 우리 민족의 화두가 담겨 있죠.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게 단군 신화에 보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런 의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반갑습니다라는 것은 반과 같습니다.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. 반과 같습니다. 그런 의미고요. 그다음에 반했다는 건 반이했다 이런 뜻이고요. 이때 반은 절반 반 이게 아니고 신과 같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. 반들반들 반이 들어갔다. 반질반질 반이 어떤 짓을 했다. 그다음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반이 들어간 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 말에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반했다는 나는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? 그 반했다는 의미가 반이 했다.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은 완전한 인간이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. 우리가 반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뭐 반했습니다 이럴 때뭐 I'm stuck on you 이렇게 쓰거든요. 난 당신에게 달라붙었습니다. I'm stuck on you. 또는 I got my mind set on you 이렇게 쓰기도 하죠. 내 마음을 고정시켜 놨다 당신에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그 반이 들어가는 표현들을 잘 알아두시고 이 반갑습니다라는 의미가 반과 같습니다라는 데서 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